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. 오늘 제가 그냥 뭐 영화 좀 사실 영화 한 번 좀 봤을 때도 됐고 좀 약간 기분 높을 때도 좀 되고 해가지고 이거 오랜만에 영화 하나 보러 왔어요. 친구와 함께 은과 연. 친구와 함께 두 번째 시리즈고요. 그래서 그 영화를 보러 제가 지금 영화관에 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여기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삐 소리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사실 영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.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한번 좀 그냥 미리미리 좀 올라가 있으려고요. 어차피 여기서 커피 사 먹을 것도 아니고.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려가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지금 에스컬레이터 점검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손잡이 잡고 걸어내려가고 있어요. 네. 어쨌든 네 영화 보고 내려왔어요. 오 아직 다 내려왔네. 영화 다 보고 내려왔고요. 이게 친구와 함께 시리즈를 보면요. 친구와 함께 시리즈를 보면 계속 뭔가 그 배신의 배신, 뭐 반전, 하여간 뭔가 그런 반전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반전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보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응? 도대체 뭐야 이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도대체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일단은 제가 스토리는 스포는 안 할게요. 스토리는 스포 안 할 건데 반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1탄에서 나왔던 그 차태현 씨는 이번에 안 나와요. 차태현 씨는 안 나오고 그 1탄에서 뭐냐 1탄에서 출연했던 그 김수홍 병장이 2탄의 주연 이번 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. 이번 탄으로 안 끝나고요. 네. 그러면 도대체 친구와 함께 시즌3는 언제 나올 것인가? 언제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. 언제 나올지 참 궁금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네, 뭐 스토리 좀 궁금하시면 네, 한 번씩 봐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이제 내일 만날 뭐 어떤 동생은 자기는 인크레더블 2를 봤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근데 인크레더블 1을 안 봐가지고 제가 2를 안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직 2를 안 봤는데 일단은 그 결과가 모르겠어요. 내일 만나서 이야기나 좀 들어봐야지. 이야기나 들으면서 그냥 들어와야지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